벤탄쿠르의 발언 사태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토트넘 구단이 애써 무시하면서 한국 팬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고, 여기에 일본인 쿠보에 대한 인종차별까지 터졌습니다. 손흥민과 쿠보가 헷갈리기 때문에 토트넘 선수들이 실수하게 된다는 조롱이 나왔습니다. 토트넘 팬들 중 일부가 손흥민뿐 아니라 쿠보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 구단이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태가 크게 확대될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는 토트넘 구단이 손흥민을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는 순간에 폭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팀을 위해 헌신해온 레전드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벤탄쿠르 사태는 토트넘 구단이 이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국 팬들까지 가세해서 손흥민과 한국 축구 팬들을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유감 표명 하나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만 상황은 계속 꼬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993년 축구계의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설립된 세계적인 단체인 킥잇아웃이 벤탄쿠르 사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스포츠웹을 통해서 제보를 많이 받았고 클럽과 관련 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차별 신고를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세한 정황조사와 결론을 내리고 조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킥잇아웃은 유럽 축구계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권위 있는 재단법인입니다. 최근에는 스카이 스포츠가 300만 달러 즉시 투자와 100만 달러 추가 지원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차별과 관련된 이슈에 적극 참여하면서 클럽의 해명과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킥잇아웃은 벤탄쿠르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SNS에는 일부 팬들 간의 치열한 댓글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담이라고 사과했으면 되었다는 주장과 앞으로도 모든 차별 발언에 사과했다고 넘어갈 것인가라는 반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황당한 비난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일본에서는 쿠보에 대한 인종차별 소동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커 다이제스트의 보도에 의하면 토트넘의 일부 팬들이 쿠보 영입 소식을 전하면서 손흥민과 헷갈린다는 글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삭제되었다고 했지만 매체는 토트넘의 유명한 팬이다라고 지목했습니다. 그 팬이 쿠보는 토트넘의 오른쪽 윙어로 출전할 것이다. 그러면 벤탄쿠르가 왼쪽 윙어 손흥민과 구분을 하지 못한다. 벤탄쿠르가 패스 옵션에서 매우 당황할 것이다 라고 적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벤탄쿠르가 두 선수가 구별 못해 헷갈릴 것이고 그러면 토트넘이 중요한 상황에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최근 벤탄쿠르의 아시아인은 똑같이 생겼다는 발언을 의식한 댓글로 보입니다. 매체는 토트넘의 인종차별 현상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뉴스는 야후재팬에 소개되면서 일본인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벤탄쿠르의 발언에 대해 한국 팬들이 크게 분노한다고 했을 때 그만해라라고 비난했던 일본인들입니다. 막상 쿠보에게 이런 인종차별적인 글이 올라왔다고 하니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인들은 댓글에서 토트넘과 벤탄쿠르는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손흥민과 한국인들의 분노를 이해한다. 유럽인들은 인종차별이 심각한다라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쿠보가 리버풀의 살라의 후계자로 갈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리버풀이 쿠보에 관심 없다. 그 정도 돈을 쓸 수 없다라고 밝혔다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리버풀닷컴이 구단은 어린 선수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제만 해도 일본 매체에 토트넘과 리버풀이 쿠보 영입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열기가 뜨겁다라는 보도가 쏟아졌는데 하루 만에 리버풀은 발뺀다로 정리된 것입니다. 영국 매체 TBR 풋볼은 토트넘이 쿠보를 영입하면 최전방 공격진이 강화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쿠보가 프리미어리그의 치열한 몸싸움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일본 선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포스텍 감독이 잘 지도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TBR 풋볼도 쿠보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수 있는 체력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쿠보도 나는 육체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프리미어리그는 부담스럽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쿠보가 토트넘으로 이적한다는 사실에 찬반 여론이 치열합니다. 손흥민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면 이적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프리미어리그는 너무 치열하다며 만류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포스텍 감독과 레비의 의지가 강해서 이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유럽 매체들과 이적 전문가들은 쿠보의 토트넘행은 결국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들도 일제히 토트넘의 쿠보 영입 제안 소식을 전하면서 손흥민과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토트넘이 손흥민을 다음 시즌 더비데이 일정을 소개하는 트윗의 포스터 인물로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한국 팬들이 손흥민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비난 댓글을 올렸습니다. 일부 토트넘 팬들은 한국 팬들의 이런 지적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한국인들은 나가라, 너희들은 토트넘 팬이 아니다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한국에 오려고 하지 마라는 지적에 한국에 안 간다는 댓글까지 나왔습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이유는 결국 토트넘 구단이 노골적으로 이번 사태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16일부터 토트넘의 한국 계정에만 아무런 글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과 해외 계정에는 토트넘 소식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인들과 충돌하지 않겠다는 의사만 확실한 상황입니다. 한국 팬들은 결국 토트넘 구단이 나서서 정리해야 할 것을 손흥민이 나서도록 강요한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면 한국인들이 조용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팬들은 토트넘 구단의 이런 태도가 한국과 손흥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토트넘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는 한국인과 영국인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클럽 주장에게 인종차별 발언에 대해 조치해라라고 글을 올리면 닥쳐라는 답글이 바로 올라옵니다. 일부 해외 팬들은 토트넘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즉시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해야 했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튀르키예의 갈라타사라이가 벤탄쿠르 영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튀르키예 매체 크람퐁 스포츠는 갈라타사라이가 로드리고 벤탄쿠르를 영입 시도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베식타스, 페네르바체와 함께 튀르키예 슈페르리그를 대표하는 명문 클럽입니다. 다음 시즌을 대비해서 중원 강화를 위해 벤탄쿠르 영입을 시도할 것이라는 보도였습니다. 벤탄쿠르를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부상으로 출전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포스텍 감독 밑에서 크게 중용되지 않고 있어서 이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토트넘 팬들은 차라리 이적해라, 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 사태로 쫓겨나가는 모양새이다, 절대 한국인들에게 밀리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태가 커져가면서 한국 팬들도 그냥 이대로 입 다물고 조용히 있기에는 분노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토트넘 구단이 전격적으로 한국 투어를 취소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토트넘 내부 소식에 정통한 포로키프 기자는 앞으로도 구단이 이번 사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키프 기자는 구단은 현재 휴가 중이다, 그러나 휴가 복귀 후에도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손흥민의 장기 재계약에 연결되는 상황이어서 토트넘 구단이 그냥 모든 것을 다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 연장 옵션 발동과 한국인 무시 태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상황입니다. 결국 토트넘과 손흥민 그리고 한국 팬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깨어질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한국 투어는 어떻게 될까요?